시작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저의 모습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안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우리 아이, 부모 다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 인간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날 힘들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고 오늘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영상 한번 보고 할 텐데 책임제 마누라 오늘은 노을이 참 아름답네. 아, 회사 동료죠. 아, 되게. 어, 부장님 되게 멋지시다. 꼭 시인 같으세요. 본인 표정을 보셔야 돼요. 오늘따라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 인간이 미쳤나? 야, 이거 어머, 왜 선물이에요? 와이프 거나 샀어. 어,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선물 앞에서 좋으시겠다. 저거죠. 이 인간이 미쳤나? 저 합창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머, 가족 사진이에요? 아, 애기들은 정말 예쁘다. 예쁘지? 그래서 셋째 나으려고. 진짜요? 몰라요. 좋겠다. 사모님은 뭘 하세요? 어? 셋째? 이 인간이 미쳤나? 야, 좀 조용히 좀 해. 어, 정신 차려. 죽겠다. 표정을 보세요. 칭찬받으면 저 표정입니다. 남자는. 이 인간이 미쳤나? 혼자 좀 어떡하냐고. 아니네. 야, 이거 부장이 이상한데요. 내가 허리 걱정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마지막이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남자들은요.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특히 누구 칭찬을 제일 좋아하냐면 부인한테 칭찬받는 걸 제일 좋아해요. 거짓말로 하는데도 좋아한다고 네.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남편 칭찬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잘 되라고. 부인이 칭찬을 제일 잘하네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성격보다도 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아마 그때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옆에 계신 남편분들을 마구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시면 매우 좋아집니다. 남자는 칭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28년 전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사업 그만하고 사역하라고 그래서 8년 전에 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지금은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대기업 임원들 코칭해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다닙니다. 네. 저희 아내는 저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저도 피아노가 전공이고 저는 피아노 선생님들한테 피아노 가르치는 법 그걸 제일 많이 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이제 책이 영어로 나오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저희가 이 성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저런 이런 심리학 쪽에 자격증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따서 이제 완전 사이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만큼 그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에요. 네. 네. 우리 셋째 아들, 둘째 딸, 첫째 딸, 넷째 아들입니다. 네, 한 19년 전쯤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넷이라는 걸 네, 하나님께서 이남하고 야 딸들을 주시고 한참 터울이 있어서 아들들을 주셔서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 한 5, 6년, 6, 7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요즘은 많이 커갖고 예, 요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공군장교 시험 보겠다고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뭐, 이 친구 이제 막내가 대학교 이제 갔습니다. 예, 제가 뭐 자식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결혼했을 때 저는 좋은 남편 되고 싶었어요. 제가 애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좋은 아빠 하고 싶었어요. 제가 회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상사라는 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했어요. 제가 아내도 잘해줬고요. 나름 아이들한테도 잘해줬고요. 특히 아이들은 아빠가 받지 못했던 거 더 많이 주려고 노력했고 아빠가 실패한 것 하지 못하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훌륭한 직원이 되고 잘해서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피드백은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나쁜 남편이래요. 제가 힘든 남편, 나쁜은 네. 아니고 힘든 남편. 손아래 동서가 있는데 얘는 별명이 천사표 남편이에요. 그럼 저는 별명이 뭐겠어요? 악마표 남편이지. 제가 우리 애가 넷이 있는데 이 넷한테 제가 정말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나쁜 아빠래요. 큰애 둘째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보고 좋은 상사라는 거 뭐 나쁜 상사라고는 안 그러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상사더라고요. 여기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에서는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보다 많은 걸 얻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 말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했는데 그거는 얻지 못하고 대신 나쁜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말, 우리 아내한테 해준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모든 말은 잔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는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적으시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말은 다 맞았어요. 근데 아들이 기분이 나쁘대.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해준 말 다 맞았는데 기분이 나쁘대. 기분 나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변함이 없고 애들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저는 얻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성격을 배우면서 아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코칭을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름 지금은 많이 좋은 아빠가 돼 있고 뭐 괜찮은 남편? 봐줄만한 예, 예, 존경할 만한 상사? 뭐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먼저 성격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나누면서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이 결혼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얼마 전에 그 KBS에서 조사를 했어요. 다시 결혼한다면 이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이 질문. 제가 질문 지금 묻는 거 아니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대답하지 마시고 네. 조사를 했어요. 남편들의 몇 명이 예스라고 했을까요? 네, 해봤더니 남편들은 몇 명이 다시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한 53%가 예스했어요. 네. 남자들은 한 반 정도가 다시 결혼하겠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남자들이 그래요. 문제는 여자예요. 여자는 몇 프로가 예스했을까요? 10%? 네, 여자는요, 72%가 죽어도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28% 중에서 생각해 볼게요 빼면 정말 10%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부들은 빼고, 그 사람들은 둘 다 다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럴 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서 남편은, 그래, 내가 다시 결혼해도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고 생각한 가정에 다섯 남편이 있다면, 그 중에 네 명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10%밖에 안 하니까. 제가 왜 그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가 44%예요. 한국의 남성의 남편의 결혼에 후회하는 율보다 여자가 후회하는 율이 거의 5배, 4배, 5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들한테 또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 그 남편 성격이 결혼 전에는 이랬는데 결혼을 땡 하는 순간 확 바뀌어갖고 이렇게 바뀌었더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 성격이 그 성격이래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쫓아다니던 남편 성격이 왜 결혼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할까?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아침마당에서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그 아침마당에 나가서 갑자기 시청률이 13%가 되는 바람에 연속 3회를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패널을 나가게 됐는데 그 금요 패널에는 8명, 4명, 4명, 남자 넷, 여자 넷, 나이 순서대로 앉아서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주제를 정해서 물어보면 이제 대화하고 그러는 이제 그 쇼예요, 아침 쇼. 근데 이제 남자들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랑 결혼하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앉아있던 나이 드신 그 윤문원인가 그 뮤지컬 배우 같은 분이 뭐 부인이랑 이랬지만 결국은 그런 부인 만난 사람 없다. 그러더니 결혼하겠다고. 두 번째 앉아있던 정신과 의사 맨날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분도 또 하겠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남자들은 하겠다는 결론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여자 팀으로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제일 나이 많게 앉아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전원주 씨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유명하시지만 요즘에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앉아 있던 분이 돌아가신 최윤희 씨라고 이렇게 행복 전도사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 앉았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말 잘못하면 우리 집에서 남편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나겠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한 지 27년쯤 됐을 때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그 공대 나온 저희 남편이 공대를 보통 한국에서 단무지라고 그러거든요. 단순 무식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단무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완전 규격, 비규격, 물건에는 규격과 비규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가지고 저를 고치려고 했던 이 남편 생각하니까 막 다시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27년 동안 뭐 성격 공부, 뭐 CBMC 뭐 이런 거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 갖고 좋은 남편 돼 보려고 노력해서 바뀐 그거 보니까 27년 후에 이런 바뀐 남편 만난다면 그건 다시 결혼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잘 지나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더니 전원주 씨가 저를 보고 나도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강의를 했더니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예,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제가 두 번 모시고 사는 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양보할게요.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가정법원에서 이혼으로 추락하는 단계를 찾아봤더니 이혼한 부부들을 다 조사했어요. 왜 이혼하나 봤더니요, 맨 처음에 그냥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별거 아니에요. 뭐 아침 차려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한식 먹고 싶은데 양식 차려주고 뭐 이런 갈등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랬더니 자기는 늦게 일어난다고 그러고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갈등을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갈등 요인은 무시해요. 아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가드내는 거죠. 빵 차려주면 그게 밥이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면 뭐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자존감이 이제 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부들이 1, 2, 3, 1, 2, 3, 1, 2, 3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각방을 쓰기 시작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역할을 중단하죠. 돈을 안 갖다 주고 밥을 안 해주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단절되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 단절되는 게 처음에 원인을 해봤더니 그냥 별거 없는 갈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한 갈등 하나를 기분 나쁜데 말을 안 하고 계속 꽁하고 그게 쌓이고 그러다 그게 수소폭탄처럼 어느 순간 이게 터지고 나면 그때는 옛날 고구마 줄기처럼 다 나와가지고 지방까지 들먹이게 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예단에서부터 별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부만의 갈등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별거 아닌 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 그래서 그 원인의 문제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가출 청소년을 조사했더니요. 가출한 이유, 가출 청소년의 55%가 부모랑 대화가 안 돼서 나갔다고 그래요. 실제로 가정이 깨져서 나간 애들은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가출한 이유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서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낳았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자녀인데 어느 날 걔네들이 대화가 안 돼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에 가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28.1%. 돌아가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20%. 얘네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가고 있다는 거죠. 직장으로 가볼까요? 직장에 갤럽에서 25년 동안 조사했어요. 왜 유능한 직원이 직장을 떠날까? 유능한 직원이 직장을 떠나느냐를 조사해봤더니 딱 한 가지예요. 상사와의 갈등. 상사와 갈등 때문에 떠나드리는 거예요. 그 나가는 직원을 누가 잡아요? 상사가 잡아. 너 이렇게 좋은데 왜 나가냐. 네. 네, 직원들이 그러죠. 나가는 직원이 그러죠. 너 때문에 나간다?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갈등 사회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갈등이 좀 심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부 갈등 많죠. 부자 갈등, 조직 갈등. 저는 요새 대기업에 코칭을 하면서 정말 대기업이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갈등 문제 해결이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거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 때문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사회적 갈등은 뭐 여러분 밤낮 TV 신문에서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 세계 4위. 갈등 비용이 GDP의 27%, 약 300조. 북유럽의 100배. 이게 2009년 자료예요. 아마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10배. 제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딱 한 가지더라고요. 딱 한 가지. 뭔가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나 중심적이 강해요. 네. 나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적 사고. 나는 맞고 쟤는 틀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나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상대방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낮아질 것 같다. 네. 무슨 얘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정말 완벽한 창조물, 피조물인데 그거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했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고, 근데 글자 잘못 썼네. 급하게 쓰다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몫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물론 야고보서에 써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다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더라고. 내가 말을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다고 화를 내는 게 우리나라 소통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갈등 얘기하면 항상 저희 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33년이 됐어요. 네, 33년이 됐어요. 오래됐죠. 네, 저는 결혼할 때 부인만 잘 고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 고르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 그리고 정말 성공했어요. 60 몇 번째 선을 봤대요. 아니 뭐 저는 선 아니었어요. 우리 아내 숫자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 아내 이쁘잖아요. 예, 몸매도 이뻐요. 어디서 살이 빠져서 좀 그렇지만 예, 옛날에 더 이뻤어요. 예, 거기다가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또 전공도 피아노 했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의 모든 여자는 음악가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피아노를 쳤고 제 넷째 동생이랑 예원예고 동창이에요. 또 집안 분위기도 우리 장인어른이 중소기업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회사 쪽에 계셔서 비즈니스를 했고요. 또 저도 이남삼녀의 장남이고 우리 아내도 이남삼녀의 장녀고 또 뭐 저도 3대가 믿는 집이고 3대가 장로예요. 이 집도 3대가 믿는 집이고 뭐 교회에서도 제가 웬만한 거 다 했죠. 세칭 청년의 엘리트 코스 뭐 청년부 회장, 성가대 총무 이런 거 다 했어요. 여기도 피아노 반주 이런 거 다 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야 얘네들이 결혼하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갈등을 덜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웬걸 이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같이 이제 자느라고 세수를 하면 저희 아내는 세수를 하는데 아가슴이 다 젖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세수하는데 왜 옷이 젖니?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날 보고 당신은 왜 안 젖어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처갓집은 다 젖어요. 저는 여자는 다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연애할 땐 얌전하고 조신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사는데 세상에 걸어도 쿵쾅쿵쾅 거리면서 걷는 거야. 저희 집은 되게 조용한 집인데 저희 부모님이 아침마다 놀래갖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깨보면 새로 시집온 새댁이 뛰어다니는 소리예요. 거기다 물건은 뭐 만지면 잊어버리고요. 뭐 건드리면 깨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문한 물건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배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물건을 바꿔주시든지 AS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또 믿는 사람이 이혼할 순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그렇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결론을 냈어요. 그래 공장에서도 물건 나오다가 한 1-2% 불량 나오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다가 불량품이 하나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책에다 써놨어. 내 아내는 불량품 딱 썼더니 그 밑에다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써. 내 남편은 쫀쫀이. 아무튼 결혼 초에 뭐 아주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하면서 참 힘들게 지냈어요. 이제 제 차례죠. My turn. 네, 결혼 초에 이렇게 조금만 갖고 틱탁 거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이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비전이 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중소기업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하다 어려우시면 집에 무슨 경매 노란 딱지도 붙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뭐 신문팔이 할까? 막 동생하고 그런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 회사가 어려우면 너 피아노 가르칠 수 있지 않니? 너무 남편 바가지 긁지 마라. 이러면서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옷이 왜 젖고 막 그 옷을 젖는다는 표정이 굉장히 경멸하는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건 첫 번째 제 옷 젖지 자기 옷 젖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소한 일을 갖고서는 매번 저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바가지 있는 여자가 긁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러고 보고 있어.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챙겨주지. 저희 아버지는 미리 다 챙기고 엄마가 그랬으면 귀엽게 보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껌껌이 잔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아까 불량품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규격과 불량품으로 나눕니까? 저는 예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양한 거가 당연한데 제가 MBTI를 계속 이렇게 이 저희 성격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저 자신을 알아가는 게 참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저 잘난 줄 알고 저 피아노도 이렇게 피아노 치는 집안에 가서 참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다 제가 그러거든요. 보통 잘 쳐야 말이죠. 이 집안이 워낙 유명한 피아노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날고 겨도 이 집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심지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 독주회를 그래도 괜찮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첫 번째 말씀이 너 왜 그렇게 힘든 거 하냐. 내가 시켜보니까 아들, 딸 잘 낳고 강사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저를 꿈을 계속 짓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이런 식이니까 저는 저희 집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늘 꿈을.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정확하신 공대잖아요. 공대니까 규격, 비규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늦게 가거나 뭐가 제자리에 없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도 갑자기 얘기한 게 제가 뭘 좀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렸다가 뭐가 지난번에 잘못된 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꼭 그걸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당신 말이야 하면서 또 옛날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또 뭐지? 하고 맨날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으니까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 게 저희 남편의 성격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를 아무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아무튼 한 10여 년 갈등을 하다가 저희가 10년 넘어서 이 성격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일주일 과정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들었어요. 전 그전까지 사람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요 정말 놀랍게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그 다름이 상상을 초월하던 거였죠. 제가 굉장히 화가 난 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세상에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게 성격 다른 거 몰라서 싸웠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 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 같아. 물론 호세아서에 나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지만 우리가 모르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몰랐던 거죠. 이분도 정상이고 저분도 정상인데 저보고 계속 비정상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비정상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김미화의 윤과 SBS 방송에 나갔을 때는 거기서 많이 싸운 부부를 하나 데려오더라고요. 녹화를 할 때 이 부부를 성격 검사를 해주고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스크린 해갖고 왜 이렇게 녹화해서 다 찍었어요. 제가 성격 검사를 하고 두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두 분은 이런 성격인데 이러이러한 일로 참 많이 싸웠겠네요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 남편분이 30분 지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이렇게 물어요. 혹시 우리 부부 싸울 때 언제 와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요, 두 분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걸로 갈등하며 싸운다는 게 책에 쓰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부가 갈등하는 거에 대부분이요. 많은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거에 대부분이요. 많은 직장에서 동료,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 공동체 식구들이 갈등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책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지 않아서 갈등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거 여태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도 안 가르쳐주고 선배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데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가르쳐주기 시작했더니 재밌다고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했더니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20년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한 시간 조금 넘게밖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리더십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제는 경영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MBTI가 됐던 디스크가 됐던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디스크를 하던데 애니어그램이 됐던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를 다 공부해보니까 갈등을 해결할 때는 MBTI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MBTI를 주로 많이 쓰는 거죠.